전자기기 같은 거 일체 못 쓰고 말을 못 하는 거 플러스 뭐 쓰지도 못하고 운동, 요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거기서 그럼 허락되는 게 뭐야? 명상할 수 있는 자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호만 출연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뒤에서 목소리만 출연할 예정이고 오늘 무슨 얘기할 거죠? 저는 열흘간의 명상 코스를 갔다가 중간에 못 견디고 5일, 그러니까 5일 차에 탈주했습니다. 5일 차 되는 아침에. 네. 그 명상이 뭐였죠? 위파사나, 비파사나라는 거를 갔다 왔습니다. 비파사나가 뭔가요? 아, 우리 선생님이 넌 비파사나 모른다고 어디 가서 위파사나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설명도 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막 혼냈단 말이야. 예.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아, 뭐. 고대 인도에서부터 뭐 2500년 전부터 인도에서 하던 명상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명상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모릅니다.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너 바둑 배우러 가면 명상 같은 거 좀 안 시켰어?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정자해 갖고 앉아서 뭐, 고등학교 때도. 그건 이게 명상이라 하긴 어렵지. 애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방편이지. 그거를 제외하면은 저는 제로. 10분도 안 해봤어. 제로, 제로. 아니, 1분도 안 해봤어. 10분이 뭐야? 1분도 안 해봤어. 눈 감고 생각하는 게 명상은 아닌 거잖아. 그런 관점이라면 1분도 안 해봤지, 나는. 저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푸는 거니까 제가 뭐 좀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된통... 된통 혼나고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입었으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다, 부처님,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 얻으셨던 그분도 했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꾸준히 강조하고 저도 뭐 며칠 뿐이지만 느꼈던 게 종교랑 관련된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어떤 그런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의 좋은 점은 인정하지만 종교는 종교고 비파사나 명상은 명상이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좀 완화시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식이지 종교랑은 무관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로도 뭐 종교적인 느낌은 없었고 그거보다는 돌을 닦는 느낌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파사나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지? 진짜 많아요. 저 그걸 진짜 몰랐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인도에는 센터가 뭐 진짜 100개 정도 됐던 것 같고 인도 워낙 크기도 하고 심지어 뭐 한국에도 있고 이게 근데 전 세계에 있는데 대부분 신청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한국도 진짜 피켓팅이고 한국은 너무 요즘 좀 경쟁적인 것 같고 저만 해도 이걸 처음에 가려고 결심했을 때 막 알아봤는데 남자랑 여자를 따로 봤거든요. 여자는 이미 저희가 갔던 배치는 다 쳤었어요. 이미 두 달 전이었는데 남자는 슬롯이 좀 넉넉하게 남아있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매기수 100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100명 꽉 찼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 해요, 이 컨셉이. 외부랑 단절되고 전자기기 같은 거 일체 못 쓰고 말을 못 하는 거 플러스 뭐 쓰지도 못하고 운동, 요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음식도 채식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그 스케줄이 빡빡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본인이 원하면은 거의 한 10시간 정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럼 허락되는 게 뭐야? 명상할 수 있는 자유. 너가 명상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 먹는 것도 제공되고 그 시간 안에는 먹고 방에서는 못 먹고 산책. 산책은? 산책 무제한. 산책은 무제한. 내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천천히 걸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왜? 도대체 왜? 간단히 말하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여기를 가야겠다고 퍼뜩 생각이 든 게 이제 3월에 제가 축구 보러 방콕을 갔다 왔잖아요. 왔는데 온 첫날부터 제가 되게 좀 뭔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처음 생각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고 어쨌든 보람이랑 결혼을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살고 이러고 있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힘들고 마음도 좀 안 좋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마음이 잡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지금 사실 회사 다니는 거에 좀 만족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갑자기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팀과 이 일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나중에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타 또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치타가 뭐 갑자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래 다음번에 휴가를 쓸 때는 웬만하면 전자기기도 차단을 하고 노트북 같은 것도 안 열어보고 그런데 를 이제 보람이랑 어디 좀 가야겠다. 방콕 교회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를 끊고 싶으면 아주 적합한 데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그때 막 심란하니까 아 그러면은 너무 좋아.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정화시켜줘서 좀 깨끗이 만들고 외부에서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나 좋아. 그럼 모든 게 다 맞잖아. 난 지금 쉽게 말해서 디지털 디톡스도 하고 싶고 내 마음도 좀 정화시키고 싶고 내 마음도 단련하고 싶어. 막 찾아봤죠. 그래갖고 말레이시아에도 센터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도호바로 근처에 있고 하나는 퀀탄에 있는데 퀀탄이 좀 더 가까운데 마침 또 가장 가까운 시기에 퀀탄에서 하는 게 있고 사실 앞뒤로 오고 가는 날까지 하면 12일을 빼야 되는데 공휴일이 좀 겹쳐서 있는 그 시기에 열려있는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차가 없고 저는 운전을 안 해가지고 그 센터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주는 미니밴을 타고 갔어요. 그건 이제 금액을 좀 소정의 금액을 내고 가는 거였는데 가서 보니까 일단 지도상에도 되게 뭔가 외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숲이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2km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다 그 야자수 농장이었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숲 갑자기 숲으로 싹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부지가 커요. 생각보다 일단 저희가 갔던 배치 기준으로 남자가 한 30몇 명 여자가 60몇 명 이렇게 갔는데 근데 남자들도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다 개인실로 근데 방은 작아요. 큰 법당 하나 있고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그 밀도가 느껴지지 않는 충분히 큰 홀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약간 뭐 미니 홀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더 있고 식당 따로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차장 있고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작은 단과대 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내 생각. 그 정도 사이즈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10일짜리 코스인데 입소 날은 이제 카운트가 안 돼요. 0일이에요. 빵일. 신청서라 그래야 되나? 폼 같은 거 하나 작성을 하고 내 뭐 이름, 인적사항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간단하게 문진도 하고 짧은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쓰라 그래갖고 그냥 나 왜 왔고 그런 거 간단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귀중품 전자기기 다 맡기고 저는 지갑도 맡겼고 사실 현금도 좀 맡겼어요. 기부하려고 이제 갖고 갔는데 그거는 금액을 지불하고 간 게 아니라 공짜예요. 공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무료인 거고 도네이션을 끝나면 할 수 있어요. 이 센터를 창립하신 고행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이 명상이라는 게 필요한데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이거를 못 오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여서 도네이션 베이스로 기부 베이스로 이제 이루어져서 봉투에 현금도 좀 갖고 가고 근데 이거 기부를 못했어요. 기부를 못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스를 완벽히 끝낸 사람만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기중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에 가 있으래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와 여기가 내가 지내야 될 방이라니 제가 평의 개념이 없는데 뭐 한 3, 4평? 제 생각에 약간 영화에서 봤을 때 감옥 독방이 그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요. 실제 독방이 어느 사이즈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영일차에는 저녁 먹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한 타임 해요. 첫날이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10시에 잡니다. 첫날의 느낌은 어땠어? 성공할 것 같았어? 첫날은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승부욕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1일차까지도 사실 괜찮았어. 새벽 4시부터 아씨 나는 열반을 향해 달려가야 돼.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갈 거야 나는. 한발 한 발. 근데 첫날 이건 둘째 날까지 이어지는 감정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많고 많은 저의 그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 안 좋았던 일 그런 거부터 미래에 대한 온갖 플랜 진짜 사소한 플랜까지 큰 플랜도 아니야. 첫날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 11주 나가면 뭐 먹지? 막 메뉴 막 한 대여섯 개 생각하고 레스토랑 한 이 중에 뭘 먹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생각에 생각 꼬리를 물어. 과거에 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아 진짜 너무 거지 같았다. 보람이랑 뭐 치앙마이 갔던 거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치앙마이 또 가고 싶다. 근데 치앙마이 갔을 때 그때 그 돼지갈비집 진짜 맛있었는데 꽁치냄플러라 그거 지금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아 근데 치앙마이 가는 거 비행기 타는 건데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뭐 그게 실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가니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보람이를 못 보고 갔거든요. 저는 이제 수요일 아침에 갔고 보람이 수요일 저녁에 방콕에서 쿠알라룸푸르 오는 건데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왔을까? 제가 키도 맡기고 갔는데 뭐 키는 받았을까? 키 못 받으면 집에 들어오기 어려울 텐데 들어왔을까? 아 뭐 혹시 사고 났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비상연락망을 회사에만 말하고 온 거야. 내 동생이라든가 친구한테 안 말하고 왔으니까 그럼 보람이 만약에 뭔 일 있으면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건 진짜 찐으로 했던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안 할 생각이야.
절대 안 하지 청소라면은. 그러니까 더 이게 심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그러다 갑자기 과거로 넘어가. 아씨 과거에 이런 선택했으면은 내가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 그러다 과거에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 생각나고. 야 진짜 그때 내가 그 사람 또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근데 나가갖고 이런 얘기 이런 생각했다고 막 내가 설명해줘야지. 모아놓고 설명해줘야지. 막 친구들 되게 재밌어하겠다. 별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모든 생각을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멈췄냐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37인데 어느 순간 생각이 가다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으로도 아 유노 여긴 너무 많이 갔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명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에만 집중을 하고 관찰하고 그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을 궁극적으로 좀 잊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첫째 날, 둘째 날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이드를 주는 게 딴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딴 생각하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너의 호흡에 집중해. 이건데 저는 상상의 나래를 아, 하려고는 하지. 뭐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그러면은 제 생각에 토탈 20분 했던 것 같아. 토탈 20분 쭉 한 게 아니라 뭐 5분 했다가 딴 생각 했다가 아, 딴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아, 이러면 안 되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둘째 날까지도 그랬어요.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던 게 제가 아까 그 저녁 때 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그냥 비디오로 보는데 사실 뭐 비디오로 보는 강의가 뭐 인강 다 들어보고 하셨겠지만 얼마나 이게 와닿겠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쪽집게처럼 좀 짚어줘갖고 되게 놀랐어요. 아 첫날이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인상 깊었던 묘사 당신의 마음은 지금 몽키 같았을 거라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 저 가지에서 저 가지로 가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냥 이겨내야 돼 요 사나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너한테 큰 이제 나중에 미래의 자산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마음에는 두 가지 페이지밖에 없다고 과거 아니면 미래 근데 현재는 어딨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현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지금 네가 숨 쉬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좀 되게 와닿는 얘기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해서 그런지. 근데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탈주를 결심하게 한 일이었죠? 결심을 둘째 날 오후쯤에 했어. 오. 오후에서 저녁쯤에. 둘째 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미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열반을 향해 너가 니르바나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코리안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하 잠깐 하 이게 맞나? 아 너무 힘들고 당연히 이게 당연히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몇몇도 딱 보면은 에이스들이 있어. 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 이게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나 그 매니지먼트 관리해주시는 분이나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저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명상을 하러 왔는데 나는 명상을 하고 있지 않구나 격렬하게 명상을 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쪼르륵 든 생각이 아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디지털 디톡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되게 밀도 있는 쉽게 말하면 진짜 부트캠프 같은 그런 건데 내가 좀 잘못 왔다 좀 쪼랩이 동네에서 뭐 예를 들면은 한강변 좀 걸어봤어 내가 운동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갑자기 누가 아 진천 선수촌 태릉 선수촌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 가볼래? 가서 거기 뭐 레슬링 유도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아, 얼마나 좋아요 나 지금 운동에 관심이 생겼는데 건강해지고 싶은데 뭐 그런 기회 함부로 쉽게 오는 거 아닌데 그렇고 어 why not? 갔는데 막 새벽 4시부터 막 뭐 저기 조깅하고 막 산 뛰어다니고 막 훈련하고 그 못 버틴 거야. 내가 못 버틴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생각 많이 했어. 되게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선 강한 게 있겠죠. 저 당연히 그냥 나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구나. 자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그냥 세 번째로 요렇게까지는 요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라는. 오고 아, 건강해지는 방식은 많잖아요. 꼭 누구나 다 뭐 레슬러처럼 운동을 해야 되는 건 격투기처럼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전 조금 거기서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든 생각이 보람이가 또 이제 쿠알라룸푸르 와 있었고 집에 와 있었고 아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몇 가지 좀 메인 목표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보람이랑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를 좀 단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미 이틀 동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좀
정리가 됐어. 어느 순간 멈춰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 여담인데 그걸 또 3일차 저녁에 얘기를 해요. 고객님 선생님이 너 생각 진짜 많이 했을 텐데 오늘부터는 아마 조금 덜 했을걸? 근데 진짜 그랬었어. 진짜 오늘부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 실제로 3일차의 명상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틀차 오후 저녁부터 그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상 안 하고 딴짓하면서 생각을 했지. 아씨. 근데 제가 결심을 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명상의 목표는 현재를 제가 고쾌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현재를 살라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를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명상 코스 안에서 내가 현재에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지금 쿠알라룸푸르 보람이랑 같이 있고 명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나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뤘고 생각할 시간도 저는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생각의 그 파노라마를 쭉 펼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원래 2일차 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이미 이틀차 밤에 내일 어떻게 가야지 생각하면서 자꾸 3일차 아침 먹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매니저한테 보낼게. 저 나가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다른 센터 어떤지 모르는데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들어올 땐 네 맘대로도 아니었지만 나갈 때도 네 맘대로가 아니란다. 왜 나가냐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I wasn't really ready 이랬었어요. 나 진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밖에서의 이슈가 굉장히 걱정된다. 그래서 명상을 못하고 있다. 기다려보래요. 아침 명상하기 전에 티처들이 그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상을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 진짜 약간 그분들은 준 마스터급이지. 그 준 마스터급 선생님들이랑 면담을 잡아주겠대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하나 여자 선생님 둘이 있었는데 세 명이 다 같이 같은 방에 들어왔고 관심병사 케어하는 거 아니냐고. 딱 그 느낌이야. 강경하게 못 말했던 이유가 나를 붙잡겠다고 생명무지에 나를 붙잡겠다고 거기 이름이 없거든요. 약간 제수번호처럼 저는 P4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데 붙잡는 거야. 명상이 원래 이렇고 어렵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로 또 다른 분이 얘기했던 게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저를 힐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여기 그래도 신청해서 오지 않았냐 얼마나 운이 좋냐 내가 누군가의 또 슬롯을 뺏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오늘 3일차고 3일밖에 안 됐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그 3일차에 명상을 조금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 점심 먹고 달려보자. 그래서 점심 먹고 필수 명상 포함해서 명상을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가도 내가 안 되면은 하다가 안 되면은 방에 오지 그 마음으로 갔어. 명상은 여전히 안 돼. 그래서 이제 방에 오면은 거기가 또 고난인 거야. 할 게 없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방도 더워요. 방은 이제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명상으로는 에어컨이 있었거든. 방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야 이럴 바에 명상 간다 씨. 더워서 못 있겠다. 명상으로 가면은 저는 계속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눈 감고 이러다가 이거 보고 이게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갖고 그걸 또 다시 결심한 게 저녁 다 먹고 저녁 필수 명상하고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하루를 더 억지로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 연장을 한 것 뿐이구나. 명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밤에 다시 얘기했어요. 밤에 매니지먼트한테 이만저만 해서 난 내일 나가고 싶다. 이미 마음을 확실히 먹었어요. 그때 내가 계속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들이 진짜 착한 것 같아. 아니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잖아.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잖아.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닌데 너무 그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오늘 밤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 먹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제가 3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4일날부터 진정한 그 비파사나가 시작돼요. 안 한 거야? 나 그걸 몰랐어. 강의 들으면서 알았어. 강의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3일 동안은 일종의 위파사나를 위한 준비였고 내일부터 진정한 위파사나가 시작됩니다. 진짜 빨리 나가야겠다. 시작되기 전에 밤 못 잤어요. 막 한 2시? 좀 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4시에 또 종이 쳐. 뺑 이런 거 쳐. 영상 안 갈라 그랬어 처음에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잠이 또 깨갖고 잠이 안 와서 누워있는데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의 마지막 명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자 그래갖고 갔어. 봤을 거 아니야 내 명상 온 거를. 1시간 명상하고 그것도 명상 아니었었어. 그때 확실히 느꼈어. 나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그래갖고 아침 먹고 나 부르더라고. 괜찮냐고 되게 좀 좋아졌냐고. 좋아졌다. 마음은 좋아졌어. 왜냐면 내가 너무 이제 미련을 떨친 거니까. 그 매니지먼트 그분이 너무 잘 됐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다니까. 아니 나 이제 나갈 거라고
진짜 나갈 거라고. 아 왜 너 되게 어제 오늘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하는 것 같아 보였겠어요. 얘가 지금 관심 영사인데 이만저만 해서 전 나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면담을 세 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실 유파사나 대회는 나갈 수 없다. 하루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살짝 짜증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어제 그런 얘기 안 해줬고 그럼 나는 하루 그냥 연장된 건데. 그러니까 뭐 그 당연히 제가 선택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정작 오늘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저도 간절하게 Please let me go. Please. 그 선생님이 좀 화난 것 같아요. 나이 많은 그 치과에 있는 그 소아자 선생님처럼 생겼거든요. 살짝. 아, 그래 씨. 네가 가고 싶다면 가는 거지. 진짜 이랬어. 가. 조금 이따 나도 다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나갔어. 되게 안타까워 했었어요. 그분이 막 번호도 받아가시고 내가 지금 이거 그만두지만 나는 명상은 앞으로 계속 할 것 같다. 나 여기 이 컨셉, 이 아이디어, 이 분위기는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혹시 명상 안 해봤냐는 거예요. 나 명상 안 해봤어. 여기서 명상하는 게 내 인생에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그분이 그제서야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풀린 거야. 그분도 그랬고 남자끼리인데 허구했어 나갈 때.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제가 뭐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인생의 뭐 전환점까지는 아닌데 변곡점 정도는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난 이게 뭔지 알고 있고 나는 준비가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그냥 저처럼 한번 좀 가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가서 경험하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이게 그럼 인생의 며칠을 뺏어 가는 건데 아 아니다? 근데 사실 가서 또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귀중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조금 강렬하다 생각보다 강렬하고 치열하다 그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보람이랑 같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동네에서 운동 좀 하던 사람도 아니지. 운동하면 건강에 좋대. 아 그래? 그 가장 운동 열심히 하시는 데로 가야겠다. 태능으로. 약간 이런 거지 이제. 그거지. 운동 동네에서 운동을 좀 하던 사람이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1분도 안 해본 거니까. 어디서 들었는데 운동이 나무위키로 운동 찾아봄. 나무위키로 헬스 이런 거 찾아봄. 운동해보지 않고.